제가 준비를 좀 해왔어요. 아, 김슬아 씨가 준비하신 거예요? 아, 북한의 음식? 아, 이혼일 또 난리 났어. 아. 시장에서 대중적으로 드시는 것들을 준비해왔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길거리 음식 같은 거예요? 길거리 음식. 아. 일명 우리 재래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 가면 흔히도 우리 접하는 그런 음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너무 고급인데? 앞접시도 주셔야 될 텐데. 분장실에서 이거 오랜만에 보고 냄새 다 좋다고. 아~ 고향의 냄새라고. 저 같은 경우는 한 15년 만에 맡아보는. 아~ 자, 그러면 우리 선아 씨가 굉장히 푸짐하죠?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인조고기밥. 네, 정답. 근데 이거 뭐야? 인조고기야? 그러니까 북한에 고난행 음식에 고기가 없잖아요. 고기 없죠. 단백질은 보충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콩이 단백질이 굉장히 많아요. 콩고기 같은 거구나. 그래서 콩찌꺼기로 콩고기를 만들어서 일명 고기긴 고기인데 인조고기다. 아~ 네, 인조다. 이런 음식 여기다 밥을 넣고 먹으면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 네. 저요. 네,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유초밥 같은 건 이거 두부밥이라고. 아, 두부밥? 네. 네, 그다음에 저쪽에 동글동글하네. 쟤는 이제 속도전떡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빨리 해먹을 수 있는 떡이다. 아,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속도전. 요건 심떡이에요, 심떡. 심떡. 심떡? 심었나요? 맞아요. 솥빵이네, 솥빵이네, 솥빵이네. 솥빵이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거 뭐야? 네, 앞에. 그 빵은 이제 남새빵이라고. 남새? 네. 남새? 네, 안에 이제 채소가 들어가는 이제 양배탕. 그러니까 북한이 채소를 남새라고. 야채빵, 야채빵 같은 거래. 아. 마지막으로 오징어 순대는 다들 아시죠? 네. 이제 강원도 그 속초인가? 거기 아바의 마을 가면 이제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만들어 파는데 먹는 방법이 좀 다른데 북한에는 이거를 그냥 통과 하나 들고 다 먹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들고 가 북에서는 저거를 낙지 순대라고 부르는 낙지 순대죠, 아. 낙지 순대. 정확하십니다. 이 순간 딱이야, 이 채널.